네, 오늘 우리 시장의 수급적인 특징은 또 시장을 어떻게 흘러가게 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시작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 두 분이 다 주목하고 계신 게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양 기관이 모두 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팀장님은 그럼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또 덜어내네요. 아무래도 그 앞에서 네. 차장님께서 말씀드린 네. 뷰랑 좀 비슷합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아예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사긴 사는데 덜 산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현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현물을 매도하면서 선물을 매수하는 것은 차익 거래이지만 단기적인 하방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선물을 이제 선물을 매도하면서 현물을 살 때는 단기적으로는 지지하는 것을 보여도 한 3일, 일주일 된 하방 압력을 받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현물을 매도하면서 선물을 살 때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3거래일이나 일주일 뒤까지 그래도 지지하는 모습이다. 그다음 이게 사실 위안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경계할 만한 경제지표 사실 큰 것들이 저번 주에 지나갔거든요. 물론 이 경제지표라는 게 한 주에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할 만한 경제지표가 없는 주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주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CPI랑 PPI랑 FOMC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또 PCI가 또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또 따라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FOMC가 없고 잭슨홀 미팅이나 다음 FOMC를 체크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번 주는 큰 경제지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는 총재분들의 발언도 두세 명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비해서 주인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생산 판매, 소매 판매, 뭐 영국이나 일본의 뭐 중국의 기준금리 이런 것들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실적이 안 나온 섹터들은 추이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 추이가 유지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처음 산 섹터도 있고요. 한 3일 정도 산 섹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준 섹터에 접근하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오늘 처음 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 섹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시장 아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덜어내고는 있지만 뭐 안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이럴 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실적도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오늘부터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시작된 종목들, 섹터들이 그 힘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지 그 흐름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역시나 또 아무래도 뭐 네. 이슈에 따른 등락이 그쵸. 지속되지 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슈랑 또는 뭐 수급 아니면 실적 이런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치고 다시 또 주저앉는 그런 반복적인 가격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지난 이제 5월 미국 물가 지표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5월 31일 이후로 일정 부분 반등력을 만들어냈지만 이번 6월 FOMC에서 연말 금리 전망치 점도표 상향으로 인해서 기존 3회에서 1회로 현재 이 횟수를 좀 축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9월달 FOMC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연방준비제도의 관련 위원들의 발언을 따르면 또 12월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어떤 등락이 번복되는 시장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특정 섹터를 너무 이제 애착을 가지지 마시고 실적과 그리고 이제 이슈에 따라서 한동안은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코스피 지수 포인트적으로 따지면 일단은 현재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690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큰 조정 없이 지금과 같은 번복적인 등락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지금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상황이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이럴 때 잘 가는 섹터나 종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흐름을 계속 살펴보시면서 이슈나 실적이나 수급적인 측면을 고려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90선이 너무 크게 붕괴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 다 고려해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시장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외국인이 사는 기업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도 역시나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아, 세 번째로는 현대차인데 결국에는 외국의 수급에 답이 있는 듯합니다. 결국에는 실적도 있고 이슈도 있는 기업들이 1위부터 3위까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LH넥스원, 다섯 번째로는 DB하이텍 올라와 있는데 오랜만에 DB하이텍에 대해서 매수로 5위로 현재 점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SK하이닉스는 삽니다마는 결국에는 한미반도체는 또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세 번째로는 LG화학,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JNTC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노공업, 세 번째로는 PNT,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시장에서 급락 나오는 엔캠입니다.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인데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있고 빠르게 올라온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빠르게 차익실현 매물들 던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리콘2, 다섯 번째로는 중앙 첨단 소재인데 특히나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의 코스피 수급은 어떨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현대차, 기아 가장 많이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에 있는 부품주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SK이노베이션, 다섯 번째로는 화신입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완성차 그리고 부품 쪽으로 현재 몰리고 있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테크윙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 지난주에 강했던 청담 글로벌 오늘 시장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아치웁니다. 세 번째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네 번째로는 하나 머트리얼즈, 그리고 오늘 핫한 기업이죠. 데브 시스터즈까지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라메디텍, 엠캠, 그리고 카페24, 숲,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리노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손현우 팀장님께서는 서현이와 동원사업, 그리고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삼보모터스 오리온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와 식품주 강력한 흐름이 보이는 상황인데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서현이와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방금 직전에 수급적 특징주로 기관의 순매수 3위에 등극한 종목이었고 사실 뭐 자동차 부품주 그래서 지금 이 종목, 현대와의 가장 끈끈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 수급적 특징 측면에서. 큰일이네요. 네. 현대차랑 가장 끈끈한 부품 기업은 SL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서현기와 네. 관련해서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맘 같아서 현대차랑 기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SL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유명한 종목들로 시세가 나와버렸죠. 그럼 우리는 그 뒤를 쫓는 종목을 좀 찾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L은 이미 인도까지 따라갔어요, 현대를. 근데 그 다음은 이제 당연히 화신이랑 서현이화인데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화신이 더 크게 나왔고 내가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서현이화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업 개운 비슷합니다. 이제 현대차랑 기아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및 저는 요거 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상용차 시트를 주요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나 아니면 뭐 테슬라든 간에 수소 상용 트럭을 이제 생산 캐파를 늘린다고 했을 때는 그 낙수효과 좀 서현이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를 갖고 왔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서현이화의 주가 탄력, 이제 캐파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멕시코 등 매출 비중이 작았던 지역에서도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이 이제 미국 쪽이 높은데 안타깝게도 환율 1380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비율이 높은 자동차 부품에 따른 고환율 수혜를 좀 입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도를 보더라도 사실 대보를 작성할 때는 2만 500원 정도였는데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 지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약간의 매수세가 조금 더 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단기적인 관점 변동성 큰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SL이랑 화신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는 좀 수익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뭐 현대차랑 기아도 괜찮지만 저는 서현 이화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12%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괜찮나, 지금 진입해도 괜찮나라고 궁금해하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팀장님께서 안전한 접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으니까 서현이와 지금의 상승세의 수급적인 측면까지 더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께서도 역시나 또 자동차 부품주 잡아주셨습니다. 삼보모터스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삼보모터스 네. 아무래도 좀 후발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이고 뭐 자동차 변속기 플레이트류, 엔진룸 그리고 연료계통 파이프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 전기차 부품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시작을 하였죠. 그래서 올 연말부터 이 고전압 버스와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공급할 예정이고 로터 어셈블리는 2026년부터 그리고 하우징 블록 어셈블리 커넥티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12월 말부터 그리고 전기차용 모터 오일 쿨러 그리고 외장재 부품인 스포일러 가니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어서 한 올 연말 또는 내년 연초 정도 수준에 실적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 다음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5,8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시세를 강력하게 뽑아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만 혹여 이제 이런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번에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좀 저항으로 부딪혔던 월봉상 120선 자리인 6,6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받쳐준다면 6,600원 자리도 넘어서면서 만 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평단을 낮춰 매수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보모터스 우리 기대처럼 예상처럼 실적 모멘텀에서 힘을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세 상상치 못할 만큼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는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원산업 잡아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수급적인 트렌드는 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께서 네. 모두 다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계신다고 한다면 삼양식품이나 뭐 사조그룹주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 마지노선입니다. 동원 FMB도 놓쳐가지고 식품주를 사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좀 동원산업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참치 관련해서 포획부터 가공까지 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원 FMB의 지주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식품주 관련해서는 강세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음식료품 관련주 중에서 옥석이 조금씩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 한 30가지를 나열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요. 실적이 언제부터 개선됐는지 그다음에 캐파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냥 이런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뜬금없이 리포트 나오면서 갑자기 올해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지 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아요. 그 종목들의 공통점은 아직까지 우리가 육안으로 실적 회복을 확인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약 2개 분기, 1년 이상 실적 회복을 확인한 종목들 중에서 아직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도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동원산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 나왔습니다. 흥국증권에서 나왔어요. 이제 지주사이다 보니까 주주환원 뉴스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이 시행하면서 주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전 이렇게 묘사를 해드립니다. LX일렉트릭을 매수 못하신 분들이 LS를 매수를 하듯이 동원 FMB를 매수 못하신 분들은 동원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선과 61선을 차례로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랑 기관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의신용품 관련 종목들이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동원산업으로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품에 대한 관심도 아직 끊이지 않고 있고 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 더 오래 가고 있어서 진짜 조금 불안해하고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보유하시던지 보유하지 않으시던지 모두 다 불안해하고 계셨을 텐데 혹시 지금 이러한 상승세 나도 한번 담아보고 싶다 하시다면 동원 F&B 대신 동원산업이 어떨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실적도 수급적인 측면도 상향 방향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위치상 뭐 동원 F&B에 비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종목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딱 두 번째 종목으로 식품 관련주 잡아주셨습니다. 오리온인데 사실 오리온은 오늘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도 지난 한 5개월 이상 바닥권을 8만 원대에서 잘 다지다가 이제 후발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재과를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 뭐 초콜릿, 그다음에 껌, 파이, 스낵, 그리고 초코파이 이제 이런 제품들로 상당히 좀 유명한 그런 업체이고 특히 이제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이런 이제 해외 재가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이 바닥권에서 이제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큰 조정 없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가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지난 언제였죠? 이때가 한 1월 16일이었습니다. 이때 장대 음봉으로 하락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 장대 음봉 하락에 이 중간 가격인 10만 5천 원 정도 가격까지 오늘 올라와서 고점으로 저항으로 부딪힐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초가 10만 5천 원 위로 올라탄다면 바로 추격을 해서 접근을 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11만 1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단기 목표로 잡고 만약에 이제 10만 5천 원 자리를 내일 돌파를 못한다면 그대로 눌리면서 9만 8천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이 나오면서 12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11만 천 원짜리를 강력하게 추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요 8만 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것을 번복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11만 천 원짜리를 돌파한다면 다시금 14만 원짜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 가격 흐름도 참조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품업계에 대한 지금 주가 상승 방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전문가님들이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가능성이 아직 좀 큰 종목들을 잡아주셨습니다. 오리온도 일단 우선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탄탄하게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제 우선은 내일 시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10만 5천 원 뚫고 시원하게 올라가주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더 탄탄한 기업이니까요. 내일 시작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